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막겠다며 관련법 강화에 나섰습니다. MOU 체결, 인수합병 등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기업 활동은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건데요. 재계에서는 실효성은 의문인 가운데 기업 통제를 강화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핵심 산업 기술 유출.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실효성과 의도가 의심받고 있단 겁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개정의 명분은 국가 핵심 기술 보호인데 대부분의 조항이 기업 활동 이전에 산업부에 신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강제적 조항입니다. 정부가 기술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기업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란 의심을 받는 이유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기업의 직권으로 국가 핵심 기술 여부를 판정받으라고 강제하고 다수 법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등 강제성 조건을 붙였습니다. 기술 유출 시 산업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재계는 대부분 조항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규제 일색이라면서 기술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항은 벌금을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올린 정도라는 입장입니다. 일례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핵심 기술 수출 시 사전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재계에선 협상 중인 사항이 신고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외 그 산업을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어떤 당사자들하고 사전에 긴밀한 논의가 있은 이후에 그 협상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동업이라든지 어떤 지분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업이 경영 활동할 때 어느 정도 기밀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모두 다 산자부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는 부분은 좀 경영 전체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어렵게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외국인과 해외 인수 합병 등을 하려면 미리 상대방과 공동으로 산업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외국 기업이 우리 정부에 수시로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입니다. 산업부가 법무부 장관에게 판결이 나지 않은 기소 내용까지 제출을 강제하는 조항도 논란입니다. 일반 행정기관에게 수사 내용이 공유된다는 게 비밀 유지성 측면에서도 상대 방어권을 더 강화시키는 재계는 산업 스파이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여기고 국가 안보의 모법인 형법 제98조 일명 간첩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국가 경쟁력을 존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간첩죄를 다스리는 게 이미 그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중국까지도 그런 형태로 지금 법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뒤떨어져 있지 않나. 현재 상기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 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 활동만 위축할 것이란 재계 우려에 국회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데일리 TV 문다입니다.